두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한지 궁금해지는 초구인데요. 네. 일단 위마즈 선수입니다. 이 초구가 이 다양한 27개 포메이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네. 그 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방식이 또 선수마다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구 처리 방법을 보는 재미가 있는 PBA 그렇습니다. 투어입니다. 아, 5 쿠션은 가는데요. 자, 위마즈. 아, 왼쪽으로 가는군요. 네, 직접 선택을 네. 해서 성공했습니다. 힘있게 출발하는데요. 네, 일단 초구 득점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공이 저렇게 힘있게 다니면서도 저기 컨트롤이 되면서 다닌다라는 건 네. 대단한 그런 스트로크죠. 좀 많이 끌린 듯한 느낌인데. 네, 자, 내려올 수 있나요? 초구 한 점만 득점하겠습니다. 끌어줬던 공략. 끌리는 공은 파란 공 맞고 오른쪽 쿠션에 닿기 전에 네. 한번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짧아질 수 있는 커브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커브의 양이 자칫 원했던 것보다 좀 많아지면은 지금처럼 짧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신대건 선수는 두 시즌 연속 큐술쿨까지 가는 네. 고전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뷰스쿨에서 18위로 지금 다시 1부터에 재진입을 네. 했는데 그때 에버리지가 1.59였습니다. 짧게 놓칩니다. 그두 선수가 지금 놓친 공들을 보면 다 끌어치기다. 네. 하단 당점을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단 당점이 득점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네, 신대건 선수는 무득점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왼쪽으로 살짝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노란 공 타깃이 좀 안정적이네요. 네. 잘 들어갑니다. 위마제 두 번째 득점. 불필요한 힘을 쏙 뺐어요. 네, 정확하게 득점 만들어냈고요. 노란 공 처리가 확실히 돼야 되는 그런 해법이죠. 두껍게 쳐서 확실하게 시간차를 만들어냅니다. 네. 여유 있게 처리했습니다. 연속 2점. 두껍게 치면서도 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큐의 그립 부분이 좀 위로 들려 있죠. 네. 회전력을 더 강하게 먹이기 위해서 큐의 각을 저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5 쿠션이 지금은 편안한 각도입니다. 네, 점수 또한번 이어집니다. 3점. 확실히 그길 당구를 처리하는 능력이 안정감이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팀 리그에서 또 많은 활약을 하면서 네. 더 많이 성장을 한 듯합니다. 아무래도 팀에 또 아주 뭐 프레드릭 쿠드롬 선수를 비롯해서 네. 네, 서현민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회전으로 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내려. 네, 짧게 놓쳤습니다. 회전은 많이 걸려 있었지만 그 공이 3, 4 쿠션이 동시에 닿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길게 뻗어나가는 그 그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구상했던 것보다는 좀덜 끌렸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겠어요. 자, 지금 선수들이 놓치는 공을 모두 짧게 네. 놓치고 있네요. 4대 0.
원백크. 네. 잘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두껍게 걸면은 남아서 안쪽으로 짧게 빠질 수 있는 배치였는데 이 비껴치기를 일단 선택 안 하고 네. 네, 걸어서 바로 2점으로 아하. 네, 점수를 내는 네, 첫 득점을 이렇게 2점짜리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PBA 프로들, LPBA 프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뱅크샷에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뱅크샷만 많이 칠까봐 또 걱정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 뱅크샷의 확률들을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뱅크샷 시도할 수 있습니다. 3뱅크 이번에도 오, 네. 들어갑니다. 바로 동점을 네. 만드는데요. 뱅크샷의 위력이죠. 네. 이번엔 뱅크샷 하기 좀 어려운 배치입니다. 뱅크샷 두 개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신대곤 선수와 막상 경기를 해보면 자신의 플레이가 이렇게 마음대로 잘 펼치지 못해요. 신대곤 선수의 집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자. 네, 일단 활은 네, 활시위를 떠났죠. 뒤쪽 아,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빠질 수 있는 저 유일한 길, 그 길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구질은 상당한 그 안정감을 보입니다. 네. 길게 내려보내는 각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최대치로 지금 길게 표현했을 때 딱 이 길이 걸려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더 길게 공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네. 만약에 지금처럼 빠지는 게 느껴진다면 3쿠션으로 재설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옆 돌리기. 만만치 않은 파워를 보여줬는데 네. 지금 같은 공격은 뭐 이렇게 짧게 쳐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쳤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비록 유마지 선수 초반에 공격과 수비를 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타로 물러난 위마즈 수비가 잘 됐을까요? 네, 뭐 그럭저럭 됐습니다. 리버스 하나는 지금 길이 보이긴 하는데 네. 리버스는 항상 쉽지 않다요. 되는 날만 되는 기술이 리버스입니다. 네, 회전은 잔뜩 걸려 있지만 좀 길게 나가고 있죠. 네, 놓칩니다. 네, 위마즈 선수의 수비가 잘 뭐 결과가 좋게 예. 된 거죠. 하단 당점이 조금 네, 많았습니다. 올 시즌 리버스 선수들의 평균 성공률을 보니까 리버스 36.3%군요. 네. 위마즈의 뱅크샷. 자, 3뱅크. 여기서 네. 키스가 나서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키스가 나는 각도도 지금 뭐 좋지 않았고요. 네. 지금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바로 맞추려고 했어요. 연속 공타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4-4. 팽팽하게 시작하고 있는 1세트인데요. 두께의 정확도가 조금 필요한 배치입니다. 뒤돌리기. 자, 키스는 빠졌고요. 하하, 득점 놓칩니다. 네. 지금 정도 일목적구하고 이렇게 경사가 비스듬히 져 있을 때 이때 두께를 정확히 맞추는 게 제일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각도이기도 하죠. 조금 더 얇게 맞추면 파란 공의 반대쪽으로 지금 길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 두께 범위가 상당히 좁았던 그런 배치였습니다. 두툼하게 가도 되죠, 지금은? 네. 뒤돌리기. 이건 키스 타이밍.
지금 비롤 위마지 선수가 포 쿠션으로는 지금 길게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리 쿠션으로 노리다가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두툼하게 실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컨트롤 미스가 살짝 나온 거죠. 4점 이후에 지금 3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오늘 아주 치열하게 아하. 지금 같은 분위기로 네. 네. 일방적인 그런 네. 뭐 완승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오호, 이것도 빠지네요. 두 선수가 4대4 이후에 나란히 3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또 서로 경기를 또 쳐본 적도 없고요. 그렇죠. 처음 네. 맞대결을 펼치고 있죠. 6이닝. 네, 배치가 쉬워 보이질 않죠. 단장 단으로 길게 가려는 시도 같은데.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좀 봤어요. 끝에 잘 네. 걸려줘서 지금 다음 공까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득점 만들어낸 위마즈 선수.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직접 쓰리쿠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치로 길게 위로 뽑아내야 되죠, 내 네. 공을. 네, 쭉 뽑아냈네요. 자, 바로 네, 잘 내려갑니다. 연속 득점으로 만들어냈고요. 네, 정확하게 공략을 잘해줬습니다. 아야, 다음 배치에서 뱅크샷 시도를 해보는데요. 네, 단장장 플러스 시스템을 좀 시도하죠. 노란 공이 먼저 맞아야 됩니다. 완벽히 이번에는, 네. 네. 완벽히 해법이 지금 준비가 돼 있었던 그런 장면이죠. 보통 이런 길에서 자신의 그 확실한 시스템이 없다면 네. 속도를 약간 좀 이거보다 빠르게 샷을 하거든요. 네. 부드러운 속도가 필요했군요. 네. 그만큼 내가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었다라는 뭐 그런 모습이죠. 네, 연속 4점. 두 뱅크로 계속 또 밀어붙이네요. 와, 이번에도. 이번 이닝에 좀 두 선수의 경기가 치열하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바로 비룰 위마지 선수가. 네. 신대권 선수의 2연속 뱅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위마지 선수도 기록합니다. 네. 그 뱅크샷의 내용이 지금 훨씬 더 지금 알찹니다, 지금. 연속 6점. 아, 이거 네. 완급 조절을 못했어요. 이렇게 너무 지금 강하게. 가까이 쿠션에 있는 공을 치게 되면 공이 힘의 방향이 순간적으로 위로 솟구 칠 때가 있거든요. 네. 당구대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되면. 네. 자, 네.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여기서 당구대는 어디까지 영역으로 표시하냐면 네. 위에 이거 빨간색으로 쿠션을 덮어 싸고 있는 저 천까지 당구대로 치거든요. 예. 그 저 천을 넘어가면은 이제 당구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저렇게 구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가끔 네. 득점이 되는 그런 네, 묘기도 네. 볼 수 있죠. 위마즈 선수가 6점 추가하면서 10대4를 만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신대곤 선수의 공이 참 좋습니다. 네.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겠죠. 쭉 뻗어 내려가야죠. 네. 5 들어갑니다. 나란히 3연속 공타 그리고 득점도 나란히
6이닝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대건 선수는 아주 중요한 공이죠. 네, 저 섬세한 옆돌리기. 아, 조금 아슬아슬하게. 네, 저는 출발과 동시에 좀 너무 얇게 맞았다 이런 느낌이 네. 있었는데 네, 끝에 걸려주네요. 네, 옆돌리기 생각보다 얇은 두께였고요. 신대건 선수도 이 왼손 브릿지와 일목 좋게 거리를 길게 샤프트를 길게 잡는 편이죠. 그리고 자세가 워낙 낮게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네. 저런 두께 공략에 그 예민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선수예요. 아하. 이번엔 좀 빠르게 왼쪽으로 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타격 실어줬고요. 네. 그리고 이어집니다. 공격의 템포도 좋아요. 신대건 선수. 이제 석점차. 정말 팽팽한데요. 네. 신중하게 엎드렸습니다. 면을 아주 곱게 누리는 시도를 하는 거죠. 옆돌리기. 아, 좋은데요. 아, 정확합니다. 네. 연속 4점. 신대건 선수의 두께감이 네, 특히 그 얇은 네. 쪽이 아주 괜찮습니다. 신대건 선수도 이마즈 선수 정도면 내가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감은 뭐 누구랑 네. 경기를 해도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바로 3루 비껴 내려갈까요? 아, 각 만들기 힘들었는데.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 같은 이닝에 두 선수가 나란히 장타를 기록합니다. 한 점 차. 심각도 지금 두께와 그 제대로 그 회전값이 맞춰졌죠. 지금 파란 공 오른쪽이 쿠션이 먼저 보여야지 걸어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흰 공 때문에 쿠션이 충분히 보이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뱅크로 아, 잘 걸었어요. 자, 뱅크샷 네. 여기서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신대건. 첫 세트부터 불꽃이 튀는데요. 와, 4대 4 이후에 똑같이 공타를 기록하고 똑같이 지금 또 네. 장타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마지 선수가 지금 6이닝에 뱅크샷 두 개 포함해서 6점의 위력이 상당해 보였는데 그렇죠. 그걸 뭐 바로 그냥 무력화시키는 신대건 선수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절반에. 또 한 번 뱅크샷. 잘 쳤는데 아 이 공이 네. 네. 저 이 정도 쳤으면 거의 들어가는 아.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당점의 높이가 조금 더 미세하게 아래쪽으로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두껍게 맞던가요? 네. 너무 이건 뭐 완전히 세트 가져올 수 있는 찬스를 놓쳤기 그렇죠. 때문에 아쉬움이 좀 적지 않아 보이네요. 네. 키스 빼는 것도 많이 어려웠었죠. 다시 위마즈. 네, 성공하면서 11대 11 동점. 네. 최상의 경기는 두 선수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진 기량을 거의 다 발휘하는 경기가 이제 최상의 경기인데 네.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대부분의 경기는 한 선수가 무너지죠. 그렇죠. 네. 오늘 경기에서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갈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가 지금 1세트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 부드럽게 뒤돌리기? 아, 좀 얇게 맞았어요, 지금. 오, 네. 쿠션을 먼저 그렇죠. 맞고.
이 얇게 만든 바람에 투쿠션으로 그렇죠. 만든 네, 그런 그림이 보였었죠. 이야, 아, 네. 아슬아슬한 차입니다. 이건 또 인사하기도 좀 그렇고요. 연속 2점 이후에는 타임아웃 요청을 했습니다. 네, 파란 공을 먼저 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의 왼쪽으로 5 쿠션 길이 있고 그게 부담스러우면 오른쪽으로 앞돌리기인데 아 이거 위마지 선수 지금 3 쿠션으로 봤어요. 공을 휘어서 각을 뭐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네, 엄청난 샷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뭐 저는 위마지의 이런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한 번씩 깜짝 놀라게 하죠. 네, 여기서 여기서 휘어져. 너무 휘어져서 지금 너무 짧게 변해버렸죠. 네. 저 커브까지 뭐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마술사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아, 아, 키스 여기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신대건 선수 오늘 아, 중요한 순간에 네, 지금. 실수가 나오는데요. 네. 내 감각이 예민할 때 나올 수 있는 키스예요, 이런 게. 왜냐하면 그 찰나의 타이밍이 뺄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그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계속 컨트롤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의 타이밍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키스를 낼 수도 있고 너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너무 예민한 그런 코스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횡단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더. 아, 네. 하지만 부족합니다. 완만하게 내려가게끔 조절을 했는데 지금은 역회전의 양이 좀 많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대곤 선수는 전 이닝에 지금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업계 쳐서 옆돌리기 스핀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득점 성공합니다. 신대건 선수가 큐 나가는 게 좋은데요. 다시 동점. 아침에 임팩트 될때 소리가 뭐 착착 감기는 그런, 네. 네, 그런 느낌을 줍니다. 큐 끝에 공이 달라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그 느낌이 계속 이어져야겠죠. 네. 이제 나머지 3점. 재빠르게 5 쿠션으로. 네, 성공합니다. 2점 남아있는 신대권. 네. 아, 다음 길이 막힌 매치가. 거예요, 지금. 네. 아, 또, 한 점을 잘 이어갔는데, 다음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눌어내면 세트를 가져올 수 있지만, 네. 확률이 지금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장장 단으로. 자, 좀 짧게. 와, 거의 근접시켰는데. 네. 네. 이번에도 한점 차. 네. 왼쪽으로 앞돌리기도 있었지만 지금 길도 뭐다 해법이 될 만한 길들이죠. 네. 2점을 남겨두고 아쉽게 들어갑니다. 비껴치기 한번 좋은 감을 한번 보였었죠? 아, 아, 이건 뭔가요? 네, 좀. 지금은 더 이거보다 두껍게 맞았어야 됐고, 이마지 네. 선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스트로크를 한 거는 네. 비껴치기로 단장 단으로 안 맞고
노란공 왼쪽으로 길게 빠져나갔을 때 한 바퀴 더 돌아오는 아하. 그 확률까지 노렸던 네. 거예요. 자, 하지만 키스 처리하지 못하면서 위마즈 다시 한번 연속 공타입니다. 위마즈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빠른 속도를 써서 두 기를 다 노렸어야 됐을까? 아, 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당구라는 건 뭔가 좀 심리적으로 조금 쫓기거나 이렇게 되면 자꾸 이 확률을 큰 쪽이 어딜까 노리면서 그 확률 안에 있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아, 이번에 타임아웃까지 쓰면서 네. 철저히 계산해야죠. 지금 네. 뭐 세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 마지막 마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대건. 네, 신대건 선수 쓰리뱅크 공략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조금, 이거는 네 짧게 들어갔어요. 네 보정을 조금 많이 했네요. 여기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신대근 선수가 또 네 여기서는 조금 더 길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놓쳤고요. 위마즈 선수. 패치로 한번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던 신대건 선수인데 오늘도 패치가 조금 예, 접착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위마즈가 놓칩니다. 놓치긴 했는데 신대건 선수의 공이 무척 까다롭게 지금 왔는데요.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맞추는 게 예, 좋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이라고는 이 붙어있는 공을 향해서 옆돌리기를 직접 노리는 그 길밖에 저는 지금 보이질 않는데 네. 신대건 선수가 네 그렇죠. 저 앞에 떨어뜨린 수밖에 없어요. 이런 배치는 하지만 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네. 1세트 누가 마무리하게 될지 세트 종반에 아주 두 선수의 분위기가 기싸한 분위기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걸어볼 만하죠. 한번 원뱅크 두께감이 지금 후반 와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에 위맞습니다.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지금 공을 쉽게 주질 않아요. 신대건 선수도 지금 이런 공이란 말이에요. 네. 리버스가 그나마 제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아, 두께를 너무 얇게 맞췄습니다. 파란 공의 왼쪽이 보이더라도 지금 흰 공 왼쪽을 맞춰서 네. 리버스로 가는 게 지금 맞죠. 네, 리버스 공략. 하. 참 리버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 선수가 중반에 6점, 7점씩 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네, 칠 때 같이 치고 그렇죠. 쉴 때도 같이 쉬고 네. 근데 지금 쉬는 게 아니라 두 선수가 공을 지금 잘 안 줘요. 네. 위마즈 옆돌리기 5로 갔는데 너무 길어지는 걸 지금 조심해야죠. 마지막엔 짧아져야 되는데 회전이 그대로 길게 네, 그대로 네. 들어있었어요. 회전이 자, 계속해서 위마즈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의 공이 좀 너무 많이 끌려간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여지없이 그냥 길어지는군요. 자, 다시 마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쓰리뱅크. 들어가면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신대건. 자, 쓰리뱅크. 아, 나오면서도 이건. 네. 아, 결정타를 또. 와. 지금 일단은 좋은 공을 줬어요. 네. 자, 마무리 2점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첫 세트를 이긴 선수가 한 7분 후서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도 끝내지 못한 신대건 선수고요. 위마즈 해결할 수 있는 배치. 아, 이거 힘이 끝까지 굴러갈지. 자, 굴러가네요. 마지막 들어가면서 13대 13. 뭔가 위마지 선수도 지금 세트 종반에 와서는 이 스트로크가 좀 뭔가 부자연스럽고 좀 걱정이 많아 그렇죠. 보입니다. 네. 두껍게 치면서도 이렇게 공이 짧아지게 참 조절 잘했습니다. 5 쿠션을 네, 설계하죠. 자, 들어가면서 위마즈 이제 세트 포인트입니다. 아, 신대건 선수 쓰리뱅크 두 번의 시도. 그게 다 지금 아하. 불발되면서 위기입니다. 그렇죠. 위마즈 선수의 마무리 기회. 노란 공 왼쪽을 쳤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위치를 한번 좀본것 같아요. 자, 네, 와, 들어가면서 네. 위마즈가 이렇게 힘겹게 1세트를 따냈습니다. 쓰리뱅크가 딱 앞으로 한 길을 맞고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나오면서 그 공을 하나 건드렸던 게 너무 좋은 공을 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걸 그대로 살려내는 위마지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신대건 선수가 2점을 남겨두고 계속 마무리를 노렸었지만, 먼저 끝내지 네. 못했고요. 위마즈 선수가 결국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정말 팽팽했던 1세트였는데, 비롤 위마즈가 먼저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